네, 이번 시간에는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의 어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 너희 할때 무뜨르라 누브레 배웠잖아요. 이 녀석들이 실제 문장 안에 딱 들어가면, 어순이 살짝 바뀝니다. 그 어순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예문은 무엇이냐? 나는 의사를 만난다인데요. 자, 나는은 당연히 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다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의사를 이렇게 말하면 문장이 완성되겠죠. 자, 주는 나란 뜻이고요. 그리고 헝꽁트 하면요. 만난다는 뜻입니다. 만난다. 헝꽁트. 그리고요. 르 메디슨에서 메디슨은 의사란 뜻이고요. 르는 왜 붙었나요? 자, 여기서 르는 르라레. 관사 더에 해당하죠. 영어로 치면 를 아래에서 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의사라는 관사가 붙은 의사 선생님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Hong Kong to Lu Medicin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표현을 살짝 바꿔볼 거예요. 왜 바꾸냐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을 써보는 거잖아요. 자, 요 녀석 대신에 그를 만난다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요. 자, 보시죠. 그를 만난다 하면요. 나는 그를 만난다. 자, 르 메디슨만 싹 바꿔서 그로 바꾸면 되죠. 그가 뭔가요? 그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가 되겠습니다. 르. 자, 무뜨르라에서 르가 되죠. 자, 그러면 르의 위치는 어딘가요? 여기 딱 내려와야 되겠죠. 자, 르가 여기 딱 생긴지 한번 보시죠. 자, 어디 갔나요? 르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어순이 바뀐다. 어순이 왜 바뀌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이 사용된 문장에서는 이 인칭 대명사가 동사 앞으로 와버립니다. 동사 앞으로 와버려요. 그러면은 어순이 바뀌어서 복잡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쉽진 않죠. 이 어순을 바꿔갖고 이야기한다는 게. 하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긴 해요. 뭐냐 하면, 나는 그를 만난다. 우리말하고 어순이 똑같아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볼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보자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를 만난다. 주르 헝꽁트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를 만난다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면 안될게 있어요. 여기도 르가 쓰였고 여기도 르가 쓰였지만 이것은 뭐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르는 관사 르예요. 그것 더에 해당하는 관사 르고요. 여기서 르는요 영어로 힘그 사람에 해당하는 르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겹쳤을 뿐이지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다른 관사와 다른 인칭대명사 쓰일 테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인칭대명사가 사용되면 동사와 어순이 바뀐다. 자, 요 점을 잘 기억해서 입으로 100번씩 연습한다. 자, 약속 지키셔야죠. 네, 꾸준한 연습으로 점점 늘어나는 프랑스어를 만들어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